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박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터치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순간 여러분 속에 얽매였던 모든 멍에가 부러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무장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하고 엔타임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장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권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의 권세 어솔리티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권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큰 힘을 얻기를 바라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단에 섰을 때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애언적인 선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단지 우리 서울 김포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뿐만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그런 타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을 보내어 그를 이 경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한 선교사님이 통역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말씀을 통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됐고 많은 선교사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끝까지 남아서 사명 감당해야 하리라 하면서 철수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 복음 전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결국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어떤 인쇄된 어떤 책도 제공되지 않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하고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강의를 계속 세뇌시켰습니다. 2년 반이 흘렀습니다.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으며 성경 한 줄 읽을 수 없었고 어떤 인쇄물도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화장실 그 쓰레기통 안에 인쇄된 글이 있었어요. 변을 닦은 휴지예요. 근데 그거를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것을 걸레로 닦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변이 묻은 그 휴지에는 로마서 8장에 35절로 3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이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밤에 창가로 가서 달빛에 비쳐 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화장실 휴지를 사용하여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뎠습니다. 누군가 사용한 그 변이 묻은 그 더러운 휴지를 닦아서 읽었던 그 휴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다가 그는 마침내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저를 이겨내서 건진다고 시편 107편 20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죠. 어제는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8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유럽은 모든 나라의 지수가 1만 5천 명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의사가 코로나 그 치유팀에 합류해서 치유를 받는데 크리스찬들도 들어오고 목사님들도 들어오는데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받는 사회적 비난, 그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때로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비난이 쏟아진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오는 비난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의사로서, 크리스찬 의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사지만 바이러스 테스트 전문가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싸움에서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무슨 형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무자비하게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살인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목회를 하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지혜로운 방법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했구나. 종아, 너는 이 기간을 잘 견뎠어. 그리고 너는 지혜롭게 행동했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잃어버리는 시간에 너는 받은 것을 얻었구나.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깨어 분별하며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시기구나. 내가 이를 위해 내가 돌파해야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밀려오는 죄의 욕과 싸우면서 끝까지 돌파한다면 여러분, 코너는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거다. 내가 불성곽으로 그 도시를 둘러쌀 거야.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성곽으로 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 가정을 둘러친치고 우리 교회를 둘러친치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둘러친쳐야만 합니다. 아멘. 이 서울도성과 이 김포와 모든 도성을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지킬 때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건져내어 에덴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꿈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찌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고 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마이크는 얼마 주고 샀을까요? 이 마이크가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으니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이나 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지구 역사상 이런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이런 팬데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은 깨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권세를 무장하고 너를 미혹시키고 너를 유혹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박수를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지금은 버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에 맞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이 박영민 목사가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여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돼지 우리에서 살던 탕자를 그가 돌아왔을 때 돼지 우리에 넣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돼지 우리에 살았으니 돼지 우리도 너는 좋게 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돼지 우리의 아들을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님 목욕을 시켜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가락지를 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라빠진 염소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탱자는 집 나간 탕자가 있으면 집안에 탱자가 있어요. 그 집 나간 탱자 형은 나를 위해서는 말라빠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돼지 우리에 살던 동생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찐 송아지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먹고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라빠진 염소 비전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가장 좋은 옷입니다. 돼지 우리에 살던 자를 가장 좋은 옷으로 블렌드로 입혀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발은 가락지 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 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최상의 옷을 입고 오세요. 모두 결혼식장 갈 때는 막 블링블링 하더니 말이야. 교회 올 때는 뭐야 이게 지금 이게. 권사님들 구멍 뚫어 이거 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바퀴 같은 거 달고 나와. 큰 거. 어디 가냐고. 나 교회 간다고. I go to church. 그 교회 참 멋쟁이들만 간다고 소문나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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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그 유혹과 마귀의 공격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에 준비하신 너가 저 영원한 내가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천년왕국을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밀리언 킹덤입니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상징이다 이거야. 천년왕국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해서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사자가 어린아이처럼 같이 뒹구는 독사굴에 어리가 손오고 장난치는 날이 올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는 마귀와 무중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두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다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기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너무 올려서 그만할래 귀한 생명 주셨네 예수 복된 예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어떤 세대든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인 치마 붙들고 가겠다는 비전을 버리세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부인 치마를 치마가 벗겨져 버려! 그 부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치마는 벗겨지지만 새 옷이 입혀집니다.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있는 분들은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면 안 돼. 눈구멍 쑤셔야 돼. 아, 이거 방송용이 아니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남편이 있는 아내들은 다른 남자한테 눈을 흘리지 마라, 이 말이야. 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구만. 오직 주님만,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 눈길 둘 필요가 없어. 오직 신앙이, 아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을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시면 하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게 다 상징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징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되버린 겁니다. 1878년 만에 죽어있는 나라가 2000년 가까운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네? 이러면서 전천년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무천년설 천지됐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말이야.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해방이 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경 그대로 선지서들이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항공에는 비행기가 날아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알리야 곧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문자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하 이건 상징이 아니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더 북방에서 남방에서 땅끝에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동쪽 끝에 한 나라를 부를 텐데 그 나라가 달려와서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코프소 목사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그 전에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기왕이면 왕노로 타고 다스린 자의 권세를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분들이지요. 그죠? 예. 네. 그,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교회에 가야, 이 교회에 가야 살 수 있다. 지금 여기는 김포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 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엔드타임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 있으니 내가 어찌 주저할 수 있으랴? 거리가 내게 무슨 대주냐? 에? 어떤 분은 저 강원도에서, 에? 저 춘천에서 밤에 와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까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은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과거에 일제시대 종로에는 깡패들이, 예, 졸음 잡고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통행세를 받아요. 국가에서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받아. 지가 받아. 야, 이리 와. 누가 여기 지나가라고 그랬어? 아니, 그냥 길이니까 지나. 시오시오 통행선에 조폭들이 이걸 받아요, 깡패들이. 예. 종전문을 쓴 한 신사가 지나갑니다. 야! 스톱! 통행선에 나 김도환이야. 나 김도환이야 라고 할 때 종로 깡패가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로 깡패들 가장 무서워하는 친구가 김도환이었습니다. 예, 김도환이 주먹에 날아가면 살아난 놈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길을 다 비키는 거죠. 김도환의 이름만 돼도 전옥 깡패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예. 그 검은 중전문을 쓴 그 젊은 친구 앞에 길을 쫙 내는 거예요. 저 폭들이. 예. 그 김도환의 주먹은 지금 무덤에서 썩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날렸던 그 주먹도, 예,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멜스라고 그래요. 멜스. 막스의 M, 엥겔스의 E, 레닌의 L, 스탈린의 S를 붙여서 멜스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멜스, I am 멜스. 그러면 이 친구는 공산당 골수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막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을 이름의 첫자를 따가지고 지은 이름이 얼마나 참 존경하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해한 그런 살인자들의 이름을 앞자를 따서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을 수 없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은 부르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부르는 자가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all in the name of Jesus. 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모든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이 이름 앞에 꺾여져 버리거든요. 이 이름만 되면 그 문제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셨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거 예수 이름 앞에 들이대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하고, 사용하셔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과 할렐루야. Every problem,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Every authority, 모든 권세들, Even this power, 모든 죽음의 권세들까지 무릎을 꿇는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여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은 옷은 여러분 남대문 싸구려도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당당한 거야.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말기암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귀신들이 요동하며 떠나고, 수많은 환자들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예수로 병을 고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초자연적인 이적을 명령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온갖 박해, 그 핍박,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옥중에서 밤 11시 59분에 깊은 밤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착구가 풀리고 세상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하는 게 박수를 연구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고난의 한중앙에 있는 여러분, 이 일곱 인의 시대도 환란이 있습니다. 물론 나팔 재앙 시대나 대접 재앙 시대 7년 대환란 아니지만, 그 대환란을 오기 전 인의 시대에도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의 시대의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인의 시대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정의 압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십시오. 사슬이 풀립니다. 절망이 끝장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이 땅에 어떤 이름도 압도하는 권세가 있지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미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까닭 없이 받는 미움도 있습니다. 정한 나는 많이 이렇게 미움 받아봤죠. 이쁘다고, 그죠? 저녀는 어떻게 이뻐? 그러면서, 그죠? 예, 그랬을 것 같아. 그건 까닭 없는 미움입니다. 이쁜 것 때문에. 예? 정한 나는 지금 29인가? 우리 지금 날씬하고 예쁘잖아. 우리 저기, 우리
정 집사님 어디 있어? 남편 정 집사 안 왔어요? 정영국 집사님 어디 있어? 아, 저 뒤에 그쪽에 계네요. 저분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나 나하고 결혼해, 누나 나하고 결혼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정 집사님이 반해가지고, 에?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들었어, 나한테 해줬어 얘기를. 계속 따라다녔대, 누나 나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지겨워가지고 해봤다네. 지겨워 한 건 아니지? 예, 그건 취소입니다. 정 집사님 저 취소. 예, 알고 보니까 정 집사님 매력이 좋아. 예, 매력 있어. 아, 그래가지고 저 정영국 감독이 우리 교회 영상편 감독인데, 우리 이렇게. 예, 근데 이런 사람은 미움을 많이 받아. 이쁘기 때문에 미움 받는 거예요. 예? 예, 막 뜯어버리고 싶고 막 괜히 미워요. 그 까닭 없이 미운 거예요. 근데 미운 짓 해가지고 미움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하는 짓보다 미운 짓거리를 해. 그거는 미움 받아도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받아. 물론 또 미운 짓거리 하는 분들도 있어 또. 그래놓고는 핍박받는다고 그 입을 찢어야 돼 그거는. 아, 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방송 편집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이런 노래 불렀죠 아까. 이따가 한번 더 불러볼 건데요, 이 예수아란 이름은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 오리지널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예수아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아가 창세기 49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예수아란 단어가 구원을 뜻하는데,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아. 그런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단어를 예수아라고 바꾸면 상당히 애완적인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 나오는 구원은 다 예수아예요. 구원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를 예수아로 바꿔도 아무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바꾸면 애완적인 말씀이 돼요.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예수아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번역은 구원을 기다린다고 봐였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아를 보라 그러죠. 예, 구원을 보라는 말이 예수아를 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예수아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기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예수아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역대상 16장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예수아를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게 아멘. 시편 9장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예수아를 기뻐하리로다. 시편 13장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예수아를 기뻐하리다. 아멘. 박수로 영광. 그는 모든 군대의 지휘자이시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아 구약에 77번이 등장합니다. 7자는 완전수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77번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를 구하라 예수아를 기뻐하라 예수아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두 중학생 자매들이 춤을 출 텐데 제가 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디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아시겠죠? 장로님이라고 범죄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춤을 추면서 뜨겁게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예수와 유다의 사자 가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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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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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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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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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됐습니다.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가 됐습니다. 모든 숙제를 시키신 주님,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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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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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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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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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의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왕, 이제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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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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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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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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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수와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수많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물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애원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독교회가 종교 다원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평화라는 가짜 이장평화에 속아서, 예, 종교가 우리가 하나 되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장 평화쇼에 속아서 기독교회가 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와 이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 이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티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크라이스트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석가 크라이스트, 마음의 크라이스트, 예수는 기독교의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 크라이스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심각한 배도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진노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자는 참혹한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 성전에서부터 청소하라. 성전의 늙은이부터 죽여라. 늙은이가 누굽니까? 목사 장로입니다. 성경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말라키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을 선택했는데 그게 가나안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예. 왜 주님은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을 여러분 제 설교 알리아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서 그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 산이 둘로 쪼개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에덴산을 맛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무리들은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무리는 전부 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흰 말을 타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옷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자의 엄중한 심판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도 11절에도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승리하는 자가 좋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용사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그건 탤런트예요. 축구 잘하는 건 탤런트예요. 연기 잘하는 것도 탤런트죠. 탤런트를 가지고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좋은 축구 선수지만 인성이 배려버렸으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해요. 그거 탤런트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잘하는데 인색이 배렸어. 그러면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을 깨우게 하여 제 입에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모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돌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영적 죄와 상황을 압도해야 됩니다. 상황을 압도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밀려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정복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유치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겠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60평 2층을 얻었는데 개척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250만 원을 냈고 올라서 28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관리비까지 300만 원이 넘는데 교회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시혜를 구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내가 유치원을 운영해야겠다.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설교하는 목사지만 평일날은 원장이지만 운전사예요, 운전사. 예. 그래서 빨간 잠바, 그때는 잠바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꺼운 빨간 잠바가 그 아주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걸 입고 늘 봉고차 운전을 하는 거예요. 동네를 몇 바퀴 돌아 하루에도 아침에 돌고 또 점심에 돌고 오후반 또 돌고 또 피아노 미스라운까지 해가지고 또 피아노 아이들 돌고 하루 종일 운전해 제가. 주일날 오면 빨간 잠바 아저씨가 넥타이 메고 교회에 있네. 그 사람들이 빨간 잠바 아저씨라고 나를. 예, 옷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겨울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그건 내가 나는 추억에 깃든 옷을 누가 버리면 안 좋아요. 집사람이 나 몰래 버려버렸어. 나는 그 옷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거든요. 아, 이 옷을 입고 내가 그 서울 신월동께 탁 돌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억하고 싶잖아. 응? 집이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책을 이렇게 이제 펴는데 갑자기 그 25년 전에 그 남자친구하고 노틀담은 못 가고 멀어서 여기 동대문 무슨 있잖아 유명한 어? 어디요? 독수궁. 그렇지. 독수궁 동달길. 독수궁 동달길 가는데 이 가을에 낙엽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낙엽을 딱 주워가지고 심은 너는 좋은가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이러면서 책갈피에 딱 꽂아놨던 거 우연히 책을 한번 읽는데 그 낙엽이 거기 나오는 거야. 30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심은 너는 좋은가 하면서 그때 그 남자친구가 신랑은 아니야. 제 신랑은 아닌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떠오르는 건 어떡할 거야, 그거를.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미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신랑 들을까 봐 말을 못 하는가 봐.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려가니까 또 나는 또 원장이니까 또 양복 이렇게 딱 점잖게 입고 상담을 해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상담하면 싫어해요. 원화 상담이라고 그러는데 애들 세 명을 맡겨놓고 엄마가 일주일 동안 안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봐줘야 돼.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아이들이요. 내가 운전 갔다 오면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설교 온 거예요. 수요일 날 설교 올 거를요. 오줌을 싸가지고 다 찢어놨어요. 수요일 날 설교 오려고 들어갔더니요. 내 설교 온 거 다 찢어진 거야. 그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요. 마귀 새끼가 신박아가지고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 어이, 똥기저귀 가는 게 재밌어? 목회 그만두고 똥기저귀나 가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틴 루터의 그 서재에 찾아왔다는 그 일화를 내가 알잖아요. 에? 마틴 루터에게 무슨
대학노트 세 권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은 죄야, 종교교육 포기해 이러더라는 거지. 그때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던져버렸어요. 맞아 이 새끼야, 나는 이 네가 기록한 노트의 죄보다도 더 많이 죄를 졌어. 너는 다 못 찾았구나.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했어. 떠나가! 지랄 마라! 이랬다고. 지랄 마라는 한국말이니까 마틴 루터는 못 했지. 내가 그 온 거 그걸 붙들고요. 오줌 싸가지고 막 다 찢어지는 온 걸 붙들고 내가 막 이 새끼 지랄 마라 이 새끼야. 온 거가 없으면 난 성령으로 설교할 거야. 그때부터 성령으로 설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잖아. 믿는 사람 박수를. 내가 그때 그 똥기저귀 그 개가 그 오줌 안 쌌으면 지금도 온 걸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믿습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아니야. 온 거 안 의지 안 하는 게. 마귀 새끼 신방으로 말한 내가. 예? 온 거가 없으면 성령으로 오면 되지 꺼지고. 너 그랬다고. 아, 그런데 상담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양천구청에 다니는 부부가 양천구청에 다녀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병아야. 예. 병아야 가자. 그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왔어. 그 공무원이 같이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아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은 퇴근 안 했고. 왜냐면 이제 아이 마지막에가 퇴근해야 퇴근하니까 나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 상담을 좀 하지.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걔 병아 다 옷 입혀주고 가방 다 메주고, 예, 그 간다고 또 사탕 하나 다 먹여주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미끄럼틀을 타는 거야. 근데 미끄럼틀을 타다가 목에 사탕이 걸려버린 거야. 예? 선생님이 좀 사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안고 왔는데 이게 벌써 다 눈곱이 다 돌아가 버렸어. 흰 눈밖에 안 보여. 흰자밖에. 그리고 완전히 축 늘어져 버리는데 그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그래. 얼마나 급한 119가 생각이 안 나. 119가 몇 번이냐? 119가 몇 번입니까? 119가 119지. 119 출동이 5분 전에 올 수 있을까? 벌써 그 아이는 죽어요. 내가 응급처치 다 법 배우죠. 어린이집 나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다 배운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엎어놓고 이게 엎어놓고 때려야 돼요. 이 등짝을 계속 쳐야 돼요. 그러면 사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대로 했지.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기절해버리는 거야.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축 늘어져 버려. 그때 내가 병아 엄마 아빠 무릎 꿇어! 내가 그랬어요. 이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야.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아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놓으니 목에 걸린 사탕은 나와라 하고 내가 명령을 했어요. 사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온 거야. 이건 리얼 버라이티야 진짜. 이분들이 뭐라는 데서 예수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군요 이래요. 병아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병아가 좋았다면 저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9시 뉴스에 메인 뉴스에 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새하늘 어린이집인데 새하늘 어린이집은 원장 박영민 목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사탕이 걸려서 아이가 사망 관리 소홀로 구속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을 두셨어.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병아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셨어.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이름. 저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있고 날마다 병자가 치유받고 있고 날마다 기적이 속출하고 있고 저는 돈이 없으면 돈도 오라고 해버려. 세정은 내게로 와! 예수 이름으로 와! 예. 그러면 세정이 말을 들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지비도 들어! 지비도 해! 목사님 좋겠다고 하지 말고 지비들에게도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재정도 움직이고 질병도 움직여서 쫓아내고 문제를 묻고 있는 사슬을 풀어내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그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니까 모든 문제들과 모든 권세들이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 저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는 것보다 증거했던 사람, 사도들도 이 예수 이름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발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죽여라 이 자식들아. 그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엔타임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분에 미혹된 분들이 많아. 제가 볼 때는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야.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도 마귀들이 얼마나 미혹을 해버렸는지. 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에? 그래서 이 코프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한 신앙,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업하라 그 말이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진실로 이 엔타임에 돌파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특전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특전 용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4시간은 무조건 기도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따라온 분들이 수백 명인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7,000명만 들어오면 그냥 하루에 15,000명이 들어와. 기도에 15,000명이 들어오는데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7,000명은 못 돼. 제가 제 소원이 4시간 기도하는 사람 7,000명만 주시면 제가 이 지구를 뒤집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하루에 4시간. 박찬미 권사님 따라오고 있어? 안 따라오고 있어? 뭐,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지금? 제 장로님 어디 있어요? 세현준 장로님 따라오고 있어요? 배만 넣으면 안 돼요. 최장로님 넥타이를 이렇게 멋있는 걸 골라줘가지고. 최장로님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넥타이만 잘 고르면 안 돼. 예,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예,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는 기도로 무장해야겠다.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자들이 기도로 무장하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감당하겠어요? 예수님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특전 용사가 됐는데. 나는 검은 베레의 사나이야. 그래서 매일 베레모를 쓰고 다녀,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베레모 쓰고 왔더니 기절해 보려고 하더라고. 입대하셨냐고. 검은 베레의 사나이야, 저 검은 베레. 단계!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전 용사다 그거지 뭐. 그런데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특전 용사들은 웬만한 거에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권사님 아셨지? 아니, 안산에서 오신 권사님 상처 안 받았지? 뭐 아멘 안 해줘. 상처 안 받았지? 아멘 해. 웃는 거 보니까 참 인품 좋으시다. 그냥 자리에 이렇게 변 자리에 앉으려고, 앉혀드리려고 한 거야. 예. 예. 불편하게 생각 안 하죠? 오,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하고, 아이씨, 성질 났어. 안 가라, 다음번에. 그러면 속는 거야, 그게. 좋은 자리에 안내해드리려고 한 거지. 아, 그래.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구나. 내가 괜히 좀 그랬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 이분들은 지금 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고, 저기 노랑머리는 또 우리 LA에서 왔나 어떻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먼 데서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예? 아니 그냥 저 그 태평양은 LA가 아니고 LA 갈비집 운영한 분이 왔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럼 아, 잘 알아들어야지.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은퇴한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는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 많습니다. 가장 설교하면서 설득하기 힘든 그룹들이 교장 선생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의하기를 최고 힘들어해요. 일반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지난주에 너무 오래 가지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내보려고, 제가 지금. 나 절대로 오래 안 하려고. 나 또 센스가 있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 교당 선생님들이 제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복음성가 300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 우리 교회는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지루하겠습니까? 죽은 음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먹으면 힘이 나고 먹으면 생기가 들고, 아멘 하십시다. 머리면 먹으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요. 박수 박수 박수.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유다의 사자 가자. 사망골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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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아멘. 모든 숙제를 시키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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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할렐루야.